기업이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꼭 거쳐야 되는 힘든 과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생성, 학습, 그리고 배포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는 SageMaker라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네. 서비스 배포를 하려면 네.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해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석 뭐 툴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한번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서비스로서 이제 접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데이터라는 게 계속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꽤 많은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구현해 준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도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하고 그걸 모델을 좋은 모델을 만들고 네.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리고 또 데이터도 또 계속 바뀌었으니까 또 네. 좋은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한 큐에 쫙 이제 사람의 손이 없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아마존 SageMaker라고 네.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그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 이제 SageMaker는 그래도 그거 하려면 네. 그래도 뭔가 그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아 우리 네. 그것도 없다. 네. 우린 그냥 바로 쓸래. 하면은 SageMaker 안 쓰고 네. 그 바로 AI 서비스를 바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